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실손보험이 연간 수조 원대 적자에 허덕이는 가운데 지난해 76만 명이 1천만 원 넘게 보험금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 3,496만 명 가운데 1천만 원이 넘는 고액 수령자는 76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.2%입니다.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가입자는 1,313만 명으로 전체의 37.6%에 해당하고 연간 단위로 가입자의 60% 내외는 실손보험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가입자의 실손보험 활용 비율이 낮은데도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소수의 과도한 의료 이용 탓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판단입니다.